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자기 그냥 들은 대로 적은 거라고. 근데 들은 대로 뭐 대체로 마음은 맞게 적었겠지. 틀렸다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영감을 받았다고도 할수 있죠. 아무튼. 옛날에 그 다윗도 메시지 받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받아 적지 못하고 한 90%쯤 맞게 적고 10%는 딴 얘기하고 왜?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수가 적어놓은 글을 사람들이 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지를 않는다고, 이 사람이.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네가 작곡하고 부른 노래가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대답을 못하죠. 회피하고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말로도 뭐 번역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현대에도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준비된 사람한테는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낸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넘어갑시다. 이게 어디 있냐? 이게 폴 사이먼이라고 한 사람이 이게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이고.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뭐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지어서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세계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The Sound of Silence.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해석해 볼게요. 같이 해석해서 유라시아 서하고 얼만큼 관계가 있는가 이걸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죠. Hello, Darkness. 여보세요, 어둠아. 여기 Darkness는 my old friend. 오래된 옛 친구요.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너와 다시 이야기하려고 왔다. 이게 왜, 이게 다크니스가 조절자예요. 그래요? 근데 왜 어둠이라고 불렀느냐? 낮에는 뭐 휘황찬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신경 쓰느라고 조절자가 말하는 소리가 안 들리죠. 전혀 안 들려요. 보통 경우에.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지고 어두워지면 고요하게 있을 때, 잘 전달이 되니까 이 조절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하고 다시 이야기하려고 왔다. Because of vision softly creeping. 왜냐하면 vision은 환상이죠. 비디오가 본다는 소리예요. 비디오. 눈에 보이는 환상. 환상이 부드럽게 creeping, 기어온다, 다가온다, 이런 얘기고, left its seeds, 씨앗을 뿌리고 떠났다, 씨앗을 뿌렸다, while I was sleeping,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요거는 유란시아서 가르침이에요. 조절자가 보통은 메시지를 전하려면 잠자는 동안에, 또 한다. 그거는 유란시아서에 기록이 있어요.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내 머릿속에 심어놓은 그 환상이 still remains, 아직도 남아있다. Within the sound of silence, 고요함의 목소리 안에. 이게 sound of silence가 구약에는 미세한 소리라고 되어 있고, 도마복음 얘기는 내가 이미 했죠. In restless dreams,
rest가 쉰다는 소리. 뭐 restless 하면 쉴 수 없는. 그 얘기가 뭔 거니? 베드에서 자는데 잠을 못 이루어서 자꾸 뒤척이는, 뒤척이면서 꾸는 꿈을 restless dream이라고 그래. 몸을 뒤척이면서 꾼 꿈 속에서 I walked alone. 나는 혼자 걸었다. 카블스톤은 그 자갈이 깔린 길을 얘기해요. 자갈, 샌드스톤이나 뭐 이런 자갈들이 깔린 좁은 거리를 혼자서 걸었는데, 니스는 비니스를 얘기해요. 무언 밑에서, the halo, 후광 of a street lamp, 가로등의 후광 밑에서 I turned my color. 이건 목, 이게 저 옷, 에리. 옷깃. 아. 옷깃. 예리는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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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되면은 한국말이 없으면 그냥 영어로 쓰는 게 낫겠어요. 같은 목소리. 컬러를, turn to the cold and damp. 이거는, 이게, cold하고 damp가 보통 경우에는 형용사인데 여기는 명사로 썼어요. 잘 명사를 잘 안 써요. damp, damp, cold. 아, 감기 이런 데는 명사로 쓰죠. 이 to라는 거는 against라는 소리예요. 뭐뭐에 저항해서. 그러니까 내 옷깃을 추위와 습기를 막으려고 내 컬러를 이렇게 올렸다. When my eyes were stabbed, 내 눈이 찔렸다. By the flash of neon light, neon light, 네온 빛의 번쩍임에 내 눈이 찔렸다. 내 자극했다 이런 소리죠. 그 뭐 그 이 네온 light, 네온 빛은 내 split the night, 밤을 갈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온 빛이 그냥 컴컴한데 갑자기 번쩍 손을 그는 모양이죠. 광고하고 그 그러는 네온 빛이겠죠. 네. 그게 번쩍 있는 것이 내 눈을 찔렀다. 근데 이 네온 빛은 that split the night, 밤을 가르고 and touch the sound of silence. 고요함의 목소리에 닿았다. And in the naked light, 이게 뭐 빨가벗은 빛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옛날에는 전기료가 비싸니까 그냥 전기 가시 있어야 은은하게 빛을 비추는데, 이건 그냥 전기 소켓에다가 그 맑은 전구를 그냥 끼인 거예요. 그래서 빨가벗은 느낌이 나는. 전혀 갓 없는, 이게 없는 은은하게 가려주는 갓이 없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전등. 갓 없는 전구 빛 속에서 I saw, 보았다. 10,000 people, maybe more, 만 명. 아마 그거보다는 더 많겠지.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이것도 사람들이 해석을, 말도 하게 안 되는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우리끼리 같이 해봅시다. 네, 이걸 talking without speaking은 사람들이 짓거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네. 뭐 내용이 없어요. 한참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내용이 없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하고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이게 hear는 그냥 듣는 거고 넉넉히 듣는 거고, listen이란 거는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하나, 정신을 차려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이 듣기는 듣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귀담아 듣지를 않으니까. 음성거려서 그런가? 이러시 얘기했어요. 아마 술집에서 왁자지껄 떠드는데 뭐 얘기 들어봐야 내용이 뭐 별로 없겠죠. People writing songs. 사람들이 노래를 이 사람이 작곡가예요.
거리. 작곡, 작사 다 해요. 노래를 작곡을 하는데 Voices Never Share 그러한 노래를 아무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듣게 노래를 하지 않, 안, 노래하지 않는 그러한 곡들을 만들고 No one dare disturb. Dare는 감히 뭐 한다 이런 표현에 쓰는데 dare 보통 경우는 to가 들어가요. 근데 to를 안 쓰고 그냥 이게 조동사가 돼서 dare disturb 감히 흔들지 않는다. The sound of silence 고요함의 목소리를 감히 듣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막지 않는다. Fool said I 내가 말했지. You do not know 너는 모른다. 근데 이거는 자기일 수도 있고 조절자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푸우즈가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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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ence, 고요함이라는 것은 암처럼 자라는 것이다. 암처럼 자란다. Hear my words. 여기 이거는 조절자가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I might teach you. 내가 너를 가르치도록 내 말을 듣거라. 이 조절자가 하는 얘기.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내 손끝에 네가 닿도록 내 팔을 잡아라. 내 손을 뻗칠 테니까 내 팔을 잡아라. But my words, 내 말은 like silent raindrops. 고요한 빗방울처럼 fell. 떨어지고 echoed in the wells of silence 고요함의 우물 속에 메어져 가버린다 사라져버린다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이거는 광야에서 금송아지 모셔놓고 사람들이 막 광란에 춤을 추고 뭐 절하고 뭐 이런 예. 이거는 이 사람이 유대니까 아마 그런 인상을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And pray to the neon god. neon god에게 네온빛의 신에게 기도를 드렸다. They made 그것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 저 금송아지 모셔놓고 막 한 사람들이 모세가 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죠. And the sign flashed out. 그 간판, 그 네온 간판이 경고를 번쩍 알렸다. Flash out. 번쩍 알려줬다.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그것이 빚어내고 있는 말 중에서. And the sign said 그 간판이 뭐라고 말했냐. The words of the prophet. 선지자의 말씀은 Subway walls, 지하철역에 써 있고, 지하철 벽에 써 있고, and tenement halls, tenement는 이 싸구려, 저가 아파트를 얘기해요. 뉴욕 같은데, 그냥 싸구려 아파트 제대로 잘 해놓지 않고, 그 싸구려 아파트면은 각 아파트 방은 자기 세든 사람이 써도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이게 홀이에요. 가끔가다 뭐 버스데이 파티를 한다든가 공동으로 쓰는 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홀에 쓰여 있다. And whispered in the sounds of silence. 고요함의 목소리 속에 속삭여진다. 이게 whisper가 그 미세한 목소리, 조절자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사람들이 이게 당신이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근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다. 근데 이 노래가 지금도 많이 불려지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 내용이
유라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 적은 거예요. 설명해 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감동 받았습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아니, 정말 내용이 정말 흡사할 뿐더러 신도 명시를 했고, 내용 중에, 직간접적으로 그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예. 그게 유란시아 리더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유라지아서를 읽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런가 보죠. 그때 이미 나와 있긴 있었죠. 아, 책이 출판되어 있기는 했죠. 오케이. 폴 그러면은, 사이먼이 유대인이란 말이죠. 아, 유대인이에요. 폴 사이먼하고 갈 펑커가 같이 노래 부르죠. 아, 그게 뭐, 어릴 때부터 친구라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그런 노래. 모양이에요. 사이먼과 가펑클이 참 화음이 대단하죠. 그러게요. 독일에서. 예, 환상적인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화음인데. 분이 없어요. 이 노래는. 그리고 이 사이먼은 기타를 치는데 소프라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가펑 알토. 그리고 막 높은 소리를 부르고 이 사람은 남자들인데. 알토 부분을 이 사람이 설명하고. 얘기해서 이 사람 노래하는 소리는 잘 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아, 기타를 그게 치고.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목소리가 갈펑커가 가펑클이 높은 심한 높은 목소리로 목소리. 막 노래하고 그래요. 이 사람 노래를 뭐 어디 한국 사람들도 한국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이거. 노래하고 요새 중국 사람도 따라하고. 클래식인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거, 이 노래는. 엄청 많이 들은 근데 이게 한국말로 가사를 번역했는데 보니까 유라시아서를 안 읽어서 그런지 상당히 번역이 옛날에 잘안돼 아, 있더라고. 번역하신 분들. 오케이, 운명소천사.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주영 선생님. 저도 체크를 안 해놔서 113편의 6장의 중간 어디 6장 5절. 여기인 것 같아요. 두 문단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상하님? 수호 세라핌은 필사 인간의 잠자는 혼의 살아남는 가치를 보관하는 수탁자이며, 마찬가지로 자리를 비운 조절자는 그러한 불멸하는 우주 존재의 신분이다. 새로이 빚어낸 상물질 형태와 연결하여 이 둘이 저택 나라의 부활실에서 같이 일할 때 필사 승천자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재조립이 일어난다. 조절자는 너를 확인할 것이다. 수호 세라핌은 너를 다시 인격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땅에서 살던 시절에 충실한 훈계자에게 너를 다시 내보인다. 아, 여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물질적인 신분이 있죠.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태어났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뭐 이런 그 물질적인 신분이 있고 신분이 지금 두 가지예요. 조절자의 신분. 조절자의 신분이 있고 사람으로서 경험을 한 사람의 신분이 있고 나중에 융합할 때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부활신에서 사람이 깨어나면은 그 인격체를 인격자를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근데 조절자가 있어야 기억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조절자가 조절자는 있는데 누구냐? 주체 인간 수호 세라핌이 대답을 안 하니까 기억을 되살리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면 그리고 살아남을 경우에도 기억을 다시 복원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융합할 때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의 기억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한 100여 번 그 사람한테 깃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조절자의 기록 그거를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엑스트라 정보를 갖고 와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 행성 시대가 끝날 때 필사자로 하위 수준에 도달한 자들이 같이 모일 때 여러 저택 구체의 부활실에서 그들을 다시 조립하는 것은 그들의 집단 수호자이며 너희의 기록도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그는 큰 목소리를 가진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 나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까지 그가 택한 자들을 함께 모으리라. 응보의 기법은 개인 수호자나 집단 수호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모든 성격자를 위하여 섭리 시대의 점호에 응답하라고 요구한다. 그러한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조절자는 돌아오지 않고 점호를 부를 때 세라핌은 대답하지만 조절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의한 자의 부활이요. 실제는 사람의 존재가 그침을 공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응보의 점호는 반드시 자비의 점호, 즉 잠자는 생존자들의 부활 바로 뒤에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남는 가치를 가리는 지고하고 전지한 심판들 외에 아무도 아랑곳할 바가 아니다. 그런 판결 문제는 정말로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집단 수호자는 그 보호하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 파일을 예를 들어서 뭐 3급 이하 사람들, 7급까지, 7급에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으니까, 7급, 6급, 뭐, 1000명을 보호하고, 500명을 보호하고, 뭐, 그 사람들 그렇죠.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점호가 생기면은 그때, 조술자는 대답하지 않는데, 세라핌이 대답하고 일어나서, 그 사람 그걸 임시 부활이겠죠? 점호하느라고 잠깐 부활되고 재판 받고 재판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소멸되죠. 아 이때 소멸되네요. 죽는 그날 싹 소멸되는 게 떨어진 아니고 사람들은 상급 이하들이 이렇게 3급 이하, 4, 5, 6, 7급 사람들이 이 점호할 때 대중 점호할 때 같이 태어나서 그 거기에 같이 신분을 보관하고 있던 천사가 세라핌이 점호를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 끝난 다음에 딴 데로 그냥 가죠. 여기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배당받은 세라핌이 아니면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상급은 어떻게 돼요? 상급 경우에는 시를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즉시 부활하죠. 그리고 따라 붙어요. 원팩 한 쌍. 천사가 한 쌍이 따라 붙어요. 그냥 올라가서도 저택 세계에 가서도 저택 세계 당장 직행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직행해서 저택 세계로 가는데 상급 이하는 그렇게 못하고 행성의 그 섭리 시대가 바뀔 때에야 그러니까 보통 한 1000년을 기다려야 돼요. 7급에서 4급까지는 네, 그래요.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때 다시 일을 시작하죠. 그래서 한 행성에서 뭐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초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은 행성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여러 사람을 돌볼 경우에는 그 파일이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집단 수호자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한 행성에서 봉사하고 결국 수많은 잠자는 생존자의 잠든 혼의 보관자가 될지 모른다. 부활 반응이 저택 세계들에서 일어나니까 그들은 한 주어진 체계의 많은 다른 세계에서 그렇게 근무할 수 있다. 사타니아 체계에서 루시퍼 반란이 있었을 때 잘못된 길에 빠졌던 개인 수호자와 집단 수호자들은 다수가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뉘우쳤는데도 모두 그 반란의 마지막 판결이 있을 때까지 예루샘에 감금될 것이다. 우주 검열자들은 말을 듣지 않는 불충한 수호자들로부터 그들이 맡았던 혼들의 모든 모습을 가져갔고 이 상물질 실체들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자원한 이품 천사들이 관리하라고 맡겼다. 예, 여기 이품 천사는 파라다이스에서 초우주 사이를 왕복하고 예, 그런 천사들이에요. 그게 장거리니까 여행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요즘에 그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가 나오죠. 이제 앞으로 기후 관계를 컨트롤하느라고 전기차, 전기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죠. 이런 차들은 한번 운전한 다음에 다음날에 또 쓰려면 리차지, 재충전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품 천사들이 왕복 하버나에서 이 초우주까지 왕복하고 그러는데 일하는 천사들이요. 세코나핌, 이품 천사들. 이분들도 거기 한번 하고 나오면 재충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음 여행하기 전에 다시 충전하겠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집단 수호자들은 여러 초우주에 왔다 갔다 이 초우주에 갔다가 저 초우주로 옮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한 초우주에서 한 행성에서 오랫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기다려 보세요. 질문이 없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세라핌 그리고 하늘 가는 생애. 저택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깨어나는 것. 땅에서 살던 시절에 오래 사랑하고 늘 곁에 있던 너를 동반하던 천사들을 거기서 처음으로 실제로 보는 것. 또한 땅에서 너의 지성에 그렇게 오래 깃들던 신다운 훈계자의 신분과 계심을 거기서 참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은 하늘 가는 필사자의 생애에서 정말로 하나의 신기원이다. 그러한 체험은 영화로운 깨어남이요 진정한 부활이다. 상물질 구체에서 너의 시중을 드는 세라핌은 두 명이 있다. 너의 공개된 동반자이다. 이 천사들은 여러 과도기 세계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진보하는 동안 상물질 지위와 영 지위를 얻는 일에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너를 도우면서 너와 사귈 뿐 아니라 여러 저택 세계에서 유지되는 진화 세라핌을 위한 연장 학교에서 공부함으로 승진할 기회를 이용한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죽고 남은 상물질 구체에서 그러니까 저택 세계들이죠. 예, 거기서 깨어나는데 우리를 도와주던 천사들 나중에는 상급 올라가면은 상급을 꼭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택 세계에서 진급되면 상급이 되겠죠. 거기서 거기서 나중에는 조절자와 융합할 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7급에서 4급까지는 올라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마치죠. 네. 상급이 그때 됐을 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라핌을 배당받으면 여기 조건이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배당받은 조절자가 아니라 세라핌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에요. 24시간, 12시간씩 아마 교대를 할 두 거예요. 명이 있다. 네. 교대에서, 사람이 조절자와 융합하게 되면은 성공한 거죠. 예,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도와줬던 세라핌이 학점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세라핌은 계속 코스를 밟으면은 나중에 완결 세라핌이 돼요. 사람들은 조절자하고 융합해서 최후자가 되죠. 아. 그래서 나중에 바깥 세계에 가서 활동하는데 그러기 전에 다른 진화 세계에 가서 보조 역할 같은 거좀 해주고 그래요. 근데 세라핌은 사람이 제일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 최후자가 되는데 세라핌은 완결 완결 세라핌이에요. 세라핌. 예. 그래서 최후자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최후자 중대에 거기 같이 끼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세라핌을 진화 세라핌이라고 해요. 저는 땅에서 우리가 저택세계에 제1저택세계에 가잖아요. 가면 이 세라핌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을 때 그때까지만 돌보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서 계속 돌보는 것을 몰랐어요. 계속 돌보지 않고
세라핌이 여기 연장학교에 가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학점을 이수하고 더 공부하고 승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성공하면은 완결 세라핌이 돼요. 그래가지고 진화세계 다시 보직을 받아가지고 진화세계에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완결 세라핌이라는 얘기는 파라다이스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진화세계로 돌아온 세라핌을 교수님, 얘기해요. 예. 그 세라핌들이 저희하고 같이 가는 게 초우주 경계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닌가요? 저기 어디에 저 하보나에서는 세라핌하고 저희하고 이제 떨어져서 가고 네. 그저 하보나를 다 돌고 나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 파라다이스에 가면 파라다이스에서 다시 만나는지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본것 같은데요. 천사국까지 가죠. 그거는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세라핀튼 천사국 자기네들만 가서 자기네들 천사별 하는 천사들끼리 세라핌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그런지 어쩐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라핌들이 최후자 중대 임무를 발령을 받아가지고 최후자들하고 같이 일해요. 예. 초우주까지는 저희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겠죠? 천사들이. 예. 예. 예,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나중에 천사구의 사람들은 예. 어센딩턴. 예. 어센딩턴을 뭘로 번역을 했나? 승천? 승천구, 승천자구. 승천자별. 성천자별로, 승천자별, 예. 예. 예, 승천자별로 번역하셨고, 가서 훈련을 받고 우리한테 배당받았던 천사들, 세라핀들은 예, 천사별, 세라핀들 천사구, 천사별로 가죠. 거기 예, 가서 천사별로, 그래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완결 세라핀이 되고 사람들은 최후자 군단에 속하게 되죠. 예, 최후자가 되죠. 교수님 질문이 예. 있는데요. 예. 이 필사자들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는데 예. 저는 그냥 언뜻 생각에 천사들은 자유의지도 없고 어차피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뭐 이렇게 또 특별히 공부를 통해서 승진을 한다고 하니까 그 어차피 천사들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공부를 해야 될게또 있나요? 천사들 자유의지 있죠. 아, 있나요? 사람들은 어떻게, 천사들이 물론 자유의지가 있죠. 그거는 원래 계획,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인격을 주셨고, 아들은, 그리고 조절자, 조각을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영원한 아들은 자기 몸을 조각 낼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진화세계에 육신화를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가 교과서가 되는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처럼 육신화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아들은 자기 몸을 조각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 사람들을 우리 모습을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하니까 영원한 아들이 That's a good idea. 그러니까 이두 분이 어그리하니까 무한한 영은 자기도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단히 많은
인력, 자원이 필요하니까 천사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천사예요. 천사들을 잔뜩 만들어요. 일꾼이군요. 천사들은. 네, 일꾼 일꾼은 많이 만들었네요. 아니 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천사들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천사들한테 기도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 하나님께 네. 기도를 하면 네. 되는 거고 천사들은 스스로 뭘 인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면 천사들은 과연 그 자유의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을 할 뿐인데 거기에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 그러니까 천사들은 머리를 써야 돼요. 자유의지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라 이렇게 지시가 내리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근데 지침은 대강 방향만 정해주지 자세한 디테일은 명령하질 않아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무사히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침이에요. 그럼 천사가 그 지침을 받으면은 뭐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싸구려 자동차를 몰면은 사고가 생길 확률이 많으니까 좋은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가라 뭐 사라 사든지 뭐 렌트하든지 그러니까 자세한 디테일은 천사들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단장이 이 최일병 또는 무슨 정일병을 어디까지 안전히 데리고 가라 그러면 무슨 수를 쓰든지 그 부하들이 가게 만든다고 안전하게 그 임무를 완성하느라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 자세한 디테일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거는 그때 사정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렇지. 사정에 맞춰서 사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러 주위 환경을 조작해요. 갑자기 비가 내리게 만들 수도 있고 누가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차에 얻어 타서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가난한 그 지시받은 거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천사를 만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천사들끼리 뭐 연락하고 자기네들끼리 뭐 의사소통하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배당받은 천사들 이거는 집단 천사도 될 수 있고 개인 천사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지시를 받으면은 그 자세한 방법은 천사들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알아서 해결해요. 교수님. 예. 그 조절자들은 인간 주체한테 이제 배정을 할 때 각 인간 주체들의 그 저 일종의 얘기하자면 그 이력 사항이 조절자들한테 다 올라가잖아요. 다 올라가죠. 예, 네, 올라가면은 이제 조절자들이 이제 그 조절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조절자의 우두머리가 선택을 하는지 뭐 조절자 자신이 선택을 하는지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원해가지고. 네, 자원해가지고 이제 이게 네.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뭐 조절자하고 융합하는 계열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조절자들이 아마 우선 배정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천사들도 네. 천사들도 그 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 좀 자원하지 않나요? 네, 자원하는데 예. 자기네들끼리
누구가 제일 낫겠다 하면 그 예. 천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송계승 씨 같으면 뭐 저 사람의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 뭐 이런 좋은 걸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천사가 이제 적합하겠다. 네. 예, 서로 천사들도 성격이 있겠죠. 뭐 천사들이 천 예. 무한한 영이 무한한 예. 영이 보내주는 천사 성격이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아버지가 내려주는 성격하고 예. 다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내려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서로 교통을 하기가 쉬운데 천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이게 한 달이 더 걸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죠.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사람이 천사들을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아, 예. 우리가... 예. 그리고 천사들은 이제 그 태생이 예. 원래 그 피사자들한테 봉사하기 위한 스텝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이주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증거 그건 예. 뭐냐면은 천사들 중에 그 사타니아 책에 있는 천사들 중에 상당한 존재들이 루시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자유의지로 선택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하늘을 버리고 루시퍼 쪽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그 개중에 상당 인원들이 아마 소멸을 당할 거고 또 상당 인원들은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반성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또 다시 이렇게 네. 수입을 받을 텐데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반란에 가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주 정부를 배반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잘 따를 수도 있고 천사들도 그게 이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네. 가능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머리가 굴려가지고 머리를 잘 못 쓴 천사들 나중에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런 천사들이 지금 다 잡혀가지고 감금 당하고 있죠. 재판 받을 때까지. 아 그래 아직까지도. 네. 우리 시간으로 생각하면 참 너무 길다 싶은데. 그 삼자일체화로 나온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체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나 이런 존재들이. 그 아킬레스 힐처럼 어디 약점이 있는가 봐요. 이 존재들이 와서 어디 딱 꿰면은 꼼짝 못하고 붙잡혀가지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름이 뭐죠? 모르겠네. 삼자일체화로 나온 아들 나온 아들 중에 체포 대리자가 있다고. 체포 대리자. 그러니까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존재들 높은 존재들도 잘못하면 잘못하면 그냥 코를 끼어가지고 그냥 잡아가는가 봐요. 아 그래요? 네. 힘을 꼼짝을 못 쓰는가 봐요. 힘을 못 쓰는가 봐요. 저희들한테는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고서 이제 그들이 이제 루시퍼부터 시작했고 그들이 구금될 때까지 20만 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구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금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저희로 와서는 뭐 까마득한 시간인데 그렇죠. 그 유란시아 어디인가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우주적으로 볼 때는 그 사건이 벌어진과 동시에 이제 그 어찌 보면은 구금을 하고 이제 심판을 하는거나 그러니까 저희하고 시간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우주적으로 인식하는 게 네. 뭐 하보나 시간으로 보면은 네. 천년이 여기에 천년이 거기 하루 네. 저 파라다이스 하보나 시간으로 여기 천년이 거기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영원히 사는 존재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존재들이 느끼는 어떤 시간의 이런 개념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시간이 저희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슬로우 비디오로 가듯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그쪽은 굉장히 빨리 가고 네. 엄청난 속도로 가고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이게 과연 진화를 한다는 게 뭘까? 진화를 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슬로우 비디오로 가고 이제 막 그 빨리 가고 하는 이런 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화해가지고 높은 존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좀 이 파장이 정교해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빠른 파장이 아닐까 섬세하고 빠른 파장이 아닐까 아. 그들이 볼 때 저희는 그냥 이 아주 느린 슬로우 비디오로 네. 이게 저희는 숨가쁘게 살지만은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느리고 그 조금 둔탁하고 베이비 뭐 이런 파장이 아닐까 애기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 상상을 제가 좀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상상입니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시공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 시각에서 3차원인 저희 시각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없다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나 그쪽은 시공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그 전지영 친구가 얘기할 때 그 시간이 우리는 슬로비드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말 중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찰나와 같다.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시간 순서도 없고 내가 과거를 뭐 지금 60평생 살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국민학교 3학년 시간 때 누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굉장히 길게도 느낄 수 있지만 한 평생이 찰나가 될 수 있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그게 의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유란샤에서는 아까 뭐 전재영 친구가 얘기했던 진화라는 게 일종의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뭐 제가 전번에 절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얘기를 전번에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지구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깨달은 분들이 많잖아요. 뭐 도가 쪽이나 또 불가나 이런 데서 그런데 깨달아 봐야 제가 볼 때는 이 뭐 뒷동산에 올라갔냐, 남산 올라갔냐, 백두산 올라갔냐 정도지 상대적으로 자기 입장에선 엄청나게 인간들이 볼 때는 그 지역에서는 깨달았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상대적으로 니네들이 깨달은 것이지 상대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주적인 어떤 시간과 공간이 없다,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시간 시공이 없는 상태를 감히 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공간이 있을 수가 없고 시간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 정신적인 서적들을 보면은 시간이 없다라는 걸 참 많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생 가서 우리가 이제 육체를 3차원 육체를 버리고 다음에 이제 그 상물질 상태만 돼도 4차원적이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영의 이제 빛의 세계로 간다면은 아 시공간이 없구나 전재영이가 그때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 시각에서는 대단히 이 신들의 논문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분들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그 이주영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첫째는 우리는 어떤 인격이 있잖아요.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자유의지도 있고 예. 그런데 이 그 생각조절자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자기 성격이 혼이 성장하듯이 성격이 변한다고. 근데 이 조절자들도 뭐 한 생, 두 생, 백 생을 경험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것도 자기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아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준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천사들이 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판단해서 저기라고 저 인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이 자유의지에 가깝게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하고 감성이 거의 비슷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경험하고 그러면 거의 뭐 생각결절자가 어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생각의 구조가 있을 수 있듯이 저기 천사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나 세크리터리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독단적인 자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생각결절자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니까 아무튼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짧은 순간 오늘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다른 질문 더 있습니까? 저기 그 아까 위에 그 좀 불어 그 단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문제. 네. 이제 그 부활을 한다는 조금 불완성자들이 완성되지 않은 그런 좀 불미스럽게 산 사람들의 존재가 위에 이제 그게 좀 나왔었거든요. 그 부활한다 하는데 만약에 그 다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 그냥 소멸되나요? 그 많은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다음 세상에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절자들이 경험이 뭐 100번 있고 여러 많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소멸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은 대단히 희박할 것 같은데요. 다음 세상에서 뭐 저희 가족을 다시 만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다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부활했으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은 부활하고 한 사람은 부활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을 불러낼 수는 없죠. 또 언젠가는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만나겠죠. 아니, 이제 우주의 아니,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면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렇지. 없어지니까 예, 부활을 못하면은 뭐 만날 수가 없겠죠. 만날 수가 그렇죠. 없는데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그 많은 사람이 구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정말 극소수만 구원이 될 것이다 이런 뭐 생각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냥 논외로 접어놔야 될것 같아요. 가서 봐야지.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년 동안 잠을 잔다든지 그래서 어떤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그런 건 혹시 없냐 이거죠.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뭐 바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1,000년 동안 자다가 뭐 그런 한 번씩 그 부활의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없냐 이거죠. 패자전은 없고, 태자전. 패자부활전 없어요? 살아남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택세계까지 갔다가 융합하기 직전에 진화세계로 다시 가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어요. 네. 아담과 이브가 그런 아니, 분들이에요? 아니. 그럼 누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칼리가스티아 100. 아, 그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아. 일하고 죽어서 부활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받았는데 융합하기 직전에 진화 세계로 가는 길이 있다. 스태프가 100명이 필요하다는데 너희들 다시 가서 살아보겠느냐? 그러니까 자원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옛날에 뭐 고구마를 마음대로 못 먹는데 가서 좀 진화 세계 좀더 가서 먹어 봐야 일하다가 되겠네. 좀더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고구마가 갑자기 태어났어.
근데 나는 그런 거안 할, 안 하고 싶어. 그렇게 가지고는 쫄딱 힘들게 되어버렸잖아. 아담과 이브도. 그렇지. 칼리가스도 100 중에서도 배신한 쪽에 속하면 참 그 하늘과 있는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지잖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만약에 지구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지구로 다시 올 수도 있나요? 다시 오는 거는 아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그 섭리 시대, 그러니까 빛과 생명 단계 직전에 우리가 있죠. 지금 아담과 이브 다 왔고, 그다음에 그 수요 아들이 아버날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요. 아, 유라시아 네. 책이 왔을 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계시잖아. 그 이제 그 제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그 백인의 조수가 왔었잖아요. 네. 칼리가스티와 백인의 조수들이 왔었는데 이들은 이제 융합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네. 온 것 같은데 그들이 아마 저택 세계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저 그 어디예요? 저기 예루샘에서 네, 예루샘에서 예루샘에서 이제 뽑혀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면은 예, 6번이나 7번 저택 세계에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 융합이 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좀 늦게 되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그들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유라시아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융합이 이제 잘 어떻게 보면 안 되고 하니까 아마 그 또 다시 한번 이들 입장에서는 제 생각인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 물질 체험을 어떻게 보면은 직접이나 간접이나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조수가 돼서라도 한번 더 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예. 찬스를 얻으려고. 예, 찬스를. 저택 세계에서 태어나면은 이 몸이 그때 받는 상물질 몸이 그 없는 기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번식하는데 사용되는 신체 부분이 오르간이 다 없다고. 우리 물질을 지금 세계보다 저택 세계에서 태어나면은 성생활을 옛날에 못했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다시 찬스가 없다고. 찬스가 없던가 보네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른 진화 세계 가는 기회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다시 진화 세계로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진화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받았으니까 성생활을 거기서 가능해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분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칼리가스티아 100. 그렇죠. 네.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물질 체험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아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마 뭐 저 백인의 조수 같은 경우는 그 뭐 하여간 뭐 몇십만 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물질 체험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진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진한 그 물질 체험이 그때는 힘들었던 건 다 잊어먹고 향수처럼 남아 있는 아주 머나먼 어떤 그 고향 같은 어떤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저희가 뭐 굉장히 힘들었던 때도 한 뭐 10년 20년만 지나면은 다 잊어먹잖아요. 옛날에 뭐 보릿고개 옛날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예, 교수님이나 이제 우리 그 최 선생님 사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한국에 그 보릿고개도 많고 이랬을 그렇죠. 텐데 그 어린 시절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 어려웠던 경험보다가 그 우리의 이제 짧은 시간도 그런데 아마 몇십만 년이 지나서 칼리가스티아의 그 조수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다시 그 살았던 그런 행성 조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냥 한번 그 체험 한번 더 해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예, 그렇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좀더 근사하게 예, 근사하게 가서 내가 다시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렇죠. 그 모양이 요번에는 잘해봐야 이번 되겠다. 주 잘해보고 그럴 것 같다. 아, 이번에 또그 신분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뭐 박박 기를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예. 행성의 통치자의 그 스텝진으로 가니까 그렇죠. 멋지죠. 폼나는 신분이잖아요. 그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사탄의 편에 들어간 사람은 참 아깝습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도 파악하기가 힘들지. 그런가? 거기 가면 그래 말이에요. 그 백인의 조수들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 뽑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오면은 저도 한번 지원할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아, 그래요? 예. 아, 다시 이게 한번 요번에는 아주 끝내주게 끝내주게 잘해야겠다. 잘해가지고는 말이죠. 예. 미끄러지지는 마세요. 아, 지금은 힘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마 그때 가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하는 생각.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좀더잘할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지금 가서 다시 한번 가고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재밌어요. 상상하는 예. 것은. 아, 오케이. 아, 예수님 편으로 넘어갈까요? 네. 188편이 맞습니까? 잠깐만요. 네, 188편 시작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전 선생님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제 네. 118편 무덤에 있던 시간. 예수의 필사 육체가 요셉의 무덤에 놓여 있던 하루 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사이의 기간은 미가엘의 땅에서 지낸 생애에서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기이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무덤에 묻힌 것을 이야기하고 그 기록에 부활과 연결된 사건들을 적을 수 있지만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약 36시간에 달하는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정말로 벌어졌는가 신빙성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없다. 주의 생애에서 이 기간은 로마 군인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기 조금 전에 시작되었다. 그는 죽은 뒤에 거의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두 도둑을 처치하느라고 지연되지 않았다면 그를 더 일찍 끌어내렸을 것이다. 유대인 권력자들은 도시 남쪽 게헤나의 노천 무덤 구덩이에 예수의 시체를 던지게 하려고 전에 계획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이 계획을 따랐더라면 주의 몸은 사나운 짐승들에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그동안에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적절히 장사를 지내려고 예수의 시체를 그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친구들이 그런 시체를 소유하는 특권을 얻으려고 로마 당국에 뇌물을 바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요셉은 살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옮길 허락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쓰려고 큰 돈을 마련하여 빌라도 앞으로 갔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때문에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 요청을 듣자 그는 요셉에게 골고다로 가서 주의 몸을 즉시 완전히 소유하도록 인가하는 명령서에 재빨리 서명했다. 그동안에 모래 폭풍이 어지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노천의 공동 무덤 구덩이까지 도둑들의 시체를 따라갔는가 확인할 목적으로 산헤드린을 대표하는 유대인 무리가 골고다를 향해서 이미 떠났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니까 36시간밖에 안 돼요. 네, 성경에는 사흘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처형당한 게 언제쯤이었죠? 금요일 아침에 그 십자가에 박힌 게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박힌 건 그럼 목요일날 박혔나요? 아니요. 금요일 아침에 2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2시간 만에. 예수님이 2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2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셨나. 그래 말해. 예수님 엄청 뭐 보니까 안 그래도 뭐 한 이틀 걸려갖고 죽었고 네. 뭐 이랬던데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래 지쳐가지고 막 이리저리 네.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고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달렸어요. 네. 금요일 아침에 다 손 털고 십자가에 가로대를 치고 골고다로 갔죠. 예. 예. 아마 정오쯤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예. 정오쯤이요. 예, 그게 금방 돌아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예. 얼마 달려 있지 않았다. 다행이에요. 아, 여기 저 그 전편에 보니까 5시간 반이 조금 안 돼서 돌아가셨다 그러네요. 5시간 반. 5시간 반이나 돼요? 2시간. 예, 그러니까 예, 5시간 반이 조금 안 돼서라니까. 그러니까 뭐 한 9시 반경에 오전 교수님 말씀 같이 9시 오전 9시 반경에 십자가에 달려 가지고 오후 2시 아 8시 반이 되나요? 응? 8시 반에 8시 반경이네요. 오전 8시 반경에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오후 2시경에 돌아가신 거네. 5시간 반이니까. 오전 6시 반? 8시 반이요. 8시 반. 8시 반에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오후 3시 정도쯤에 돌아가신 거네요. 오후 3시에. 예. 예. 교수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침에 처형을 당했네요. 아침에 처형을 당하고 일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35시 반 정도 있다 돌아가시고 36시간 만에 부활하셨네요. 아까 2시간에서 그래도 짧구나 그래서 5시간 반 정도는 예. 힘들었겠어요. 아니 그래도 그 뭐 한 이틀씩 있다가 뭐 돌아가신 그 안드레가 한 이틀 있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안드레가 좋은 예. 다음에 예수님은 한 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냥 계속 달려 있었던 거라. 다른 그건 그때는 돌아가셨으니까 아프진 않잖아요. 예. 보고 있던 예수님 어머니나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안타까웠겠죠. 그 이제 그 예수님 그 시신을 갖다가 이렇게 인도를 하려고 그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갔는데 빌라도가 그냥 원래 이제 돈 주고 이제 인수해 갖고 오는데 시신을 빌라도가 찝찝하니까 그냥 뭔가 좀 깨운치 않으니까 잽싸게 그냥 얼른 주고 네가 처리해라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은 이미 그 골고단과 거기로
갔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근데 예수님 시체는 아직 못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 그 시체를 가지고 골고단가 그쪽으로 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시체를 가지고 노천 무덤에 구덩이에 아 노천 노천 무덤에 던지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후에 시체를 처리하고 했기 때문에 아리마도 요셉이 시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것 같아요. 예. 공 노천 무덤에 던지기 전에 가서 시체를 얻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매달릴 때부터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제 그 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들이 인수받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겠죠. 돈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었겠죠. 머리가 잘 돌아가십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그렇게 다 하나하나 씹어서 생각하니까 더 실감이 납니다. 이때 풍경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살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하려고 이게 저기 예루살렘 성에서 그 북쪽에 다마스커스 게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서 북쪽으로 계속 한 5분 거리 되면은 가든 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국에서 온 커널이 거기를 찾아냈어요. 아, 최근에? 아, 최근이 아니고 뭐 벌써 몇십 년 됐겠죠. 아. 그래서 거기에 그 돌로 된 락 휴운 툼, 돌을 대강 깎아서 만든 무덤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여기가 아니냐. 왜냐하면 그 신약에 보면은 아마 요한복음이겠죠. 가든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가든에 있는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가든 툼이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 지나서 한 5분 거리에 있어요. 이게 요셉 식구들이 묻는 무덤인가 보죠? 그랬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든 툼에는 그 보면은 그 거리가 한 크기가 가로 세로 한 10피트, 3미터 조금 넘게 가로 세로 그런 방을 돌로 깎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암벽이 있는데 이게 샌드스톤이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긁으면 긁힌다고. 그래서 거기다 구멍을 내서 한 10x10 정도 되는 방을 암벽을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앞에는 보면은 동그라미 돌문을 동그라미 형태의 돌문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굴릴 수 있게 사람이 굴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를 큰 동전처럼 원반형으로 된 거를 왼쪽으로 굴리고 반대쪽으로 굴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무덤 입구를 가렸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네. 그리고 그 앞에 홈을 이렇게 딱 파놨어요. 돌로. 그래서 돌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좌우로만 움직이게 될 수 있게 돼 있다고. 네. 그런 무덤이 그 무덤을 가든 툼이라고 해가지고 신교 믿는 사람들은 그쪽이 아마 예수님 무덤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카톨릭에서는 그 홀리 세펄커
그를 한국말로는 성묘교회라고 그러죠. Holy Sepulchre. 돌 무덤이란 소리. Sepulchre가 무덤이란 소리. 거기에 예수님이 묻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신교 믿는 사람들은 주로 가든 툼이 아마 맞을 거다. 그런데 이 책 유란샤서를 읽어보면은 그 장소가 분명치 않고 지금은 다 그 돌을 깎아내고 부서뜨리고 거기를 버스 정류장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보기에 진짜 자리는 버스 정류장 지금 버스 터미널 종점에 버스들이 버스 노선이 뭐 몇십 개 있는데 그 버스들이 거기에 다 종점이에요. 거기에 와서 사람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버스 정류장 아마 밑에 다 까부셔서 사람들이 무슨 유물을 숭배하는 이런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도록 아마 다 없애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위치는 이 유란서서를 잘 보면은 위치는 그 지금 현재 버스 정류장 터미널 종점 자리가 아니었을까. 그래. 우리는 가서 버스 종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네, 근데 예수님 무덤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구경하려면은 홀리 세펄커가 아니라 가든 톰으로 가면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수님 무덤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그거를 짐작하기가 제일 좋아요. 아, 이거는 열정을 모르네요. 그동안의 모래 폭풍이 어지간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수의 시체가 노천의 공동무덤 구덩이까지 도둑들이 시체를 따라갔는가 확인할 목적으로 산헤드린 대표는 유대인 무리가 골고다에 있다. 이 산헤드린 대표는 예수의 시체 끝까지 갔는가 체크하려고 지금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지. 이미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죠. 돈까지 준비하고 가는데 돈을 안 받고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산헤드린 대표들은 거기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못 받겠군요. 안 가져갔으니까. 네, 못 받지. 그러니까 한참 소동을 일으켰죠. 허탕쳤네요. 네, 허탕쳤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Holy Sepulchre. Holy Sepulchre. 그 철치에 가면 벽하고 천장에 그 성화를 여러 개 그려놨어요. 그거 다 사진 찍어서 그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올라가면 거기다 사진이 있어요. 그래요? 그 봐도 소용없잖아요. 정확한 곳이 아닐 테니까. 아니 옛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지. 그렇죠. 아직 미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석회 같은 데다가 그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석회에다가 그린 그림을 프레스코라고 그래요. 아, 프레스코? 벽에다가 네. 그냥 그린 거? 네, 프레스코라는 게 이탈리 말로 프레시란 뜻이라고 반죽을, 석회 반죽을 막 빚어서 그 위에다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그걸 프레스코라고 그래요. 프레스코라는 게 프레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성묘교회의 벽 보면 이렇게 석회를 막 빚은 게 울퉁불퉁하다고 그 표면이 반듯한 화면이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는
그 벽화가 그때 많이 그려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서양화가 실제로 시작이 되고요. 아, 웨스턴 파인 아트가 예수님 그림을 그리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입체감이 안 나는 입체감이 안 나고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 그림이 있었겠네요. 그림도 참못 그렸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알수 있어요. 그런 그림을 러시아에 갔을 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거를 그 그리스 사람,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그 그림을 이콘 또는 아이콘이라고 그러나 우상 비슷하게 이 그림을 납작하게 그렸어요. 그 러시아에 있는 그 트레체코프 미술관에 가면은 트레처코프 트레체코프인가 하여튼 거기 미술관에 가면은 러시아의 그 그림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납작한 그림을 전수 받았군요. 전수 받았는데 어떻게 그리는 거니? 이 화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화폭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드우드를 붙여가지고. 두툼하게 한 2인치가량 한 5cm 정도 두께 되는 이어가지고. 나무를 판때기 보드를 만들어서 송판 송은 소나무라는 얘기인데 송판 말고 그냥 나무 판때기를 세로로 길게 잘라서 세 조각을 만들어요. 세 조각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연결해서 화폭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판때기 세 개가 평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로로, 좀 가느다란 나무로, 가로대를 가로대를 못을 박아서 이 판이 세월이 지나서 뒤틀리지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을 박아놔도 그게 자꾸 뒤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성화를 보면은 그 판때기 사이에 틈이 생겼어. 틈이 생겨가지고 막 갈라지고 그렇다. 그게 러시아의 수도가 아니죠. 옛날에는 키예프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모스크바. 모스크바에 갔을 때 봤어요. 네, 모스크바예요. 생각이 갑자기 안 오케이. 한 장을 더 읽을까요? 예. 일 예수를 무덤에 안치하다. 골고다에 다다랐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군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예수의 추종자들 중에서 아무도 그의 시체가 범죄자의 무덤 그등이로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처리하려고 산헤드린의 대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요셉이 주의 시체를 가지려고 빌라도의 명령을 백부장에게 내밀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소유하려고 소동을 피우고 아우성쳤다. 고함을 치면서 그들은 시체를 가져가려고 사납게 애썼고 그들이 이렇게 하자 백부장은 군인 넷을 자기 옆에 불렀다. 시체가 땅에 놓인 대로 그들은 칼을 뽑아 들고 주의 몸 좌우에 버티고 섰다. 성이 머리끝까지 치민 이 성난 유대인 폭도들을 그들이 밀어내는 동안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에게 두 도둑을 버려두라고 명령했다. 질서를 다시 찾고 나서 백부장은 빌라도로부터 받은 허가증을 유대인들에게 읽고 옆으로 걸어 나와서 요셉에게 말했다.
이 시체는 내 것이니 좋을 대로 하라. 아무도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와 내 군인들은 대기하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유대인 공동묘지에 묻힐 수 없었고 그러한 절차를 금하는 엄격한 법이 있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법을 알았고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는 길에 단단한 바위에서 깎아 새긴 요셉의 새 가족 무덤에 예수를 묻기로 전에 작정했고 이것은 골고다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길 건너에 있었다. 아무도 이 무덤에 묻힌 적이 없었고 그들은 주가 여기에 매장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요셉은 정말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몹시 의심했다. 사내들인의 이 옛 회원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얼마큼 비밀로 지켰다. 하지만 그들이 공회에서 사퇴하기 전에도 동료 사내들인 회원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의심해 왔다. 이제부터 계속 그들은 온 예루살렘에서 가장 과감하게 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었다. 4시 반쯤에 나사렛 예수의 장례 행렬이 골고다에서 길 건너 요셉의 무덤으로 향하여 떠났다. 네 사람이 나르는 동안 그 시체는 니넨 시태에 둘둘 쌓여 있었고 갈릴리에서 온 충실한 여인 구경꾼들이 뒤따랐다. 무덤까지 예수의 물질 몸을 가지고 간 사람은 요셉, 니고데모, 요한,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이었다. 그들은 시체를 무덤 속으로 날랐다. 이것은 가로 세로 약 3미터 되는 방이었고 거기서 장사 지내려고 서둘러 시체를 준비했다. 유대인은 죽은 사람을 정말로 묻지는 않았고 실제로 방부 처리를 하였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모략과 엘로를 잔뜩 가져왔고 이제 이 용액으로 적신 붕대로 시체를 감았다. 방부 처리가 끝났을 때 얼굴 둘레를 냅킨으로 동였고 시체를 린넨 시트로 둘둘 감고 엄숙하게 시체를 무덤의 선반에 두었다. 시체를 무덤에 둔 뒤에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돌 문을 무덤 입구 앞으로 굴리는 일을 도우라고 신호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은 도둑들의 시체를 가지고 게나를 향하여 떠났고 한편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축제를 지내려고 슬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날이 준비열이었고 안식일이 막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는 어지간히 서두르고 성급하게 처리되었다. 남자들은 도시로 서둘러 돌아갔지만 여인들은 아주 어두울 때까지 무덤 가까이 남아있었다.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 여인들은 가까이 숨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두를 보고 주가 어디에 누웠는가 지켜보았다. 이처럼 몰래 온 것은 여인들이 그런 때에 남자들과 상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인들은 예수가 매장을 위해서 적절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일 동안 쉬었다가 향료와 연고를 준비하고 시체를 안치하기 위하여 주의 몸을 적절히 준비하려고 일요일 아침에 돌아오기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보았다. 이 금요일에 무덤가에서 이렇게 머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의 또 다른 이모 마르다, 세포리스의 레베카였다. 다윗 세베대와 아리마대의 요셉을 제외하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그가 사흘째에 무덤에서 일어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거나 알아듣지 못했다. 네, 여기까지. 레베카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덤까지 예, 갔네요. 참 무덤까지 결국에는 예. 갔네요. 예. 참 레베카 대단하지요. 예. 예. 그리고 저 예수님 그 시신을 무덤까지 나를 때 로마인 백부장도 같이 이렇게 지고 갔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렇게 지고
요셉하고 뭐 니고데모, 요한 그리고 로마인 백부장 이 네 사람이 시신을 날랐네요. 네. 근데 아까 그 유대인들 말이에요. 산헤드린. 네. 그게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이게 예, 예, 예. 그렇죠?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는 앞에만 읽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딴 데로 들고 갈까 봐 지키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산에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 예수님의 그 산헤드린도 이제 두 사람이 있죠. 현직 산헤드린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산헤드린 회원들은 옛날에 다 이미 뭐 탈퇴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 사람들이네요. 네. 아니 이제 지금 아까 소란을 피운 존재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산헤드린 대표들이죠. 아 네,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예.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시신을 가지고 그 저 원래 이제 처형당한 사람들이 이제 골고다 그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폐기 처분을 하려고 일종의 이제 폐기 처분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갖고 와갖고 또 뭐 그걸 이용해 갖고 뭐 다른 뭘 꿍꿍이라 할까봐 그 사람들은 좀 염려가 됐던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여기 지금 무덤 크기가 3m, 가로 세로가 3m 되는 방이라고 그랬지. 가든툼이 예. 꼭 그 사이즈에 고정.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거기는 뭐 저 사양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뭐 돌관 같은데 그걸 사코페거스라고 그러는데 돌관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린 그림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 벽에 벽을 파가지고 이렇게 시체를 그냥 놓게 돼 있어요. 무덤의 선반에 돌 선반에 돌 선반이었던 것 같아. 네. 그 무덤 속에 바닥에.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판 거네요. 이렇게 돌을 네. 내부적으로 암석이 있으면 그냥 네. 파는 거. 아, 속을. 네, 속을 파가지고. 아. 속을 파가지고. 입방체를 만든 거예요. 입방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눕히려고. 눕히려고. 아 근데 돌이 굉장히 소프트한 모양이죠. 그렇게 막. 예. 샤프한 거. 예. 이런 유리 같은 거나 사기 같은 거 이런 걸로. 아 긁었을까? 아니 메탈 같은 걸로 긁었겠지. 뭐, 그때. 사람을 시켜가지고. 목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 돌 깨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돌 깨는 사람들이 대강 해놓고 예. 그다음에 갈고 그랬겠지. 근데 여기서 락큐운 툼은 이거 돌을 반반하게 갈려면 노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치. 그냥 대강대강 구멍만 파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그게 안식일이 금방 다가오니까 이게 금요일 저녁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금방 다가오잖아. 토요일 12시면 안식일에 아 해가 지면 그때 안식일이 시작되죠. 해지기 전에 막 빨리 하느라고 그랬네. 이쪽의 돌은 좀 뭐 그러니까 화강암 같이 이런 단단한 경암이 아니고 좀 연암이었는가 보네. 파기가 네, 좋았는가 보네. 네. 물렁돌 네. 저기 뭐야 샌드 스톤? 샌드가 변화된 샌드스톤 정도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건 뭐 파기가 쉽겠죠, 그거는 뭐. 예. 뭐 땀을 좀 흘리긴 해야 되는데 예. 하여튼 예. 노동자들을 돈 주고 일 시키면은 해냈겠죠. 미리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예. 그래도 바빴을 것 같아. 자기네 뭐 선조를 묻으려고 이렇게 미리 사놓고 그랬는데 뭐 지금. 예수님을 제일 먼저 거기다가 마침 잘 됐다 그러고
아리마대 요셉. 믿었다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는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는 아리마대 요셉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 남부에 결혼을 해서 결혼했는지 어쩐지 하여튼 가족을 이루어서 세틀다운 했다, 거기 정착했다, 네. 이런 전통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장피에르의 집에 갔을 때 네, 그때 들은 얘기 운전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그런 교회에 네, 가봤는데 그런 전통을 이렇게 건축 그 교회 건축에 여러 가지 조각을 그런 만들어 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가 네. 예수님 사후에 그 결혼해 가지고 아예 그쪽으로 가고 정착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자식을 낳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와전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전이 그래서 뭐 다빈치 코드 그렇죠. 어쩌고 전부 그런 게 그런 예. 게. 예. 아, 그렇죠. 이거는 어림없는 설이고 실제로 예,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다가 보니까 뭐 자식도 낳고 아마 그랬겠지만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전도하러 거기까지 이제 갔을 수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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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프랑스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살았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 하고 지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 그렇다. 네. 프랑스 남부죠. 그 피에르 집이 장 피에르 집이. 그 파리에서 남쪽으로 운전을 해갔는데 이게 밀밭이 되게 크더라고. 땅이 참 넓어요. 프랑스는 독일 사람들이 자주 쳐들어오고 지금 땅이 넓어. 땅이 좋으니까 침략을 많이 받았어. 아,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무덤을 네. 지키기.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고맙습니다.